카메라보다 빠르다. 녹화보다 작년에 미디어데이 다시 나누고 싶다 그랬잖아요. 미디어데이 왔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네? 미디어데이 끝낸 소감. 어, 다시는 별로 안 오고 싶은 거. 문정원 단독 방송에도 한 10분 나올 것 같아요. 그만 찍어야지. 까불은 못하겠어요 이제. 왜 이렇게 빨리 왔죠? 오늘 1등으로 왔다고 들었는데. 막내니까 빨리 와야지. 밥 먹었나요? 예, 먹고 왔습니다. 뭐 먹었어요? 제육쌈밥이. 오오 맛있는 거 먹었네. 미디어데이 와본 적 있나? 처음이에요. 그쵸? 네. 어때요? 네? 네? 긴장돼요. 어때요? 형들이 조언 안 해줬어요? 네, 안 해줬어요. 재욱이 형이 조용히 있다고 그랬어요. 감독님 저희 5분만 빌릴게요 경보기. 아니 6분 빌려갔어요. 여기에 저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. 괜찮아요. 화이팅. 마음에 드세요, 감독님? 아유, 경보기에서 마음에 들어야죠. 보여주세요, 한번. 감독님 눈이 안 감기신 거 아닌가? 아 눈이 작나? 저도 쌍꺼풀 있고 괜찮은 건데 내가 눈이 찢어졌나? 나이 쌍꺼풀이 있는데. 네. 너는, 오케이 오케이. 너는 잘나고 나는 못 나게 만드는 거야. 아 재밌다. 오케이. 너는 눈을 크기 때문에 난 눈을 작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눈이 멀어진다. 오 감독님 형제 같아요. 진짜 세 살 차이 나 보여요. 어 아니다. 뭐야? 오늘 어떠세요? 응? 마음에 드세요? 아니? 누가? 아, 네, 요게 더 마음에 드세요? 응. 감사합니다. 누가? 전화번호 필요해? 두 분이 네, 셀카 한번 찍어주세요. 뭘 찍으라고? 셀카 둘이. 셀카를? 네, 김종민 감독님이랑 둘이. 잠시만. 셀카 한번 찍어. 요거 되게 많네. 네, 맞아요. 사진 이상. 이 얼굴이 넙적하게 나와.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. 야, 우리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. 야! 아니! 브랜치로 만들. 갑자기. 나 지영이가 너무 예뻐서 옆에 가기 싫어. 이쁘게. 아니야, 감독님 저 못생겼어. 내년에 쌍수할 거예요. 특종이다. 특종. 장난이. 그게 더 귀엽다, 이렇게. 두 장 찍었어요. 뭐야, 헐. 돼지다. 동시도